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정선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정말 좋은데 오늘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구멍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산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는 계류인데 이 계류에서도 구멍치기를 하면 정말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와, 최근에 비가 와서 강수량이 높아지면서 수위가 많이 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곳곳에 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바로 꺽지, 오늘 꺽지 구멍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우리 채니 형님, 그리고 어제 쌀미꾸리 같이 잡은 애니멀 스토리 사장님, 그리고 안녕하세요 꺽지 장인입니다.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오늘 꺽지 구멍치기 할 까칠대 만들고 있어요. 대나무. 이거 진짜 그냥 대나무죠? 네. 아 저희가 어제 미꾸리 많이 잡았잖아요. 그걸로 미끼를 달아서 이 낚싯대 구멍치기 이걸로 한번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오 이거 잘 휜다. 연성이 좋네. 이거면은 네. 저기 고래도 잡겠는데? 네? 옛날부터 이렇게 실제로 그냥 만들어서 쓰셨다고 합니다. 낚시를. 소리가. 형님! 어제 뭐 잘못하신 거 있죠? 몇 대요? 9대! 굉장히 풍경도 좋고 물도 맑은 바로 이 강에서 이 계류에서 구멍치기를 시작합니다. 우와 물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더 좋네. 예전에는 꼬내라고 해서 네. 도래, 날도래, 유충 아~ 뭐 여기 유충들을 잡아갖고 처음엔 그걸로 했었죠. 막 강도래 유충, 뱀잠자리 유충. 네, 뱀잠자리 유충 이런 거. 보통 미꾸라지로도 이렇게 생맥기 끼는데 이거는 전편을 보시면은 논에서 잡았습니다. 쌀미꾸리라 하고요. 아 근데 얘네 항상 움직이는 거 보면 진짜 고대어같이 움직여요. 가슴 지느러미를 다리처럼 쓴다니까 얘네. 전편을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입에다가 깬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헤엄쳐서 다니다가 이걸 먹을 때 걸리는 약간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구멍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여기저기서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돌틈 사이에 이렇게 하면은 저기 지금 쌀미꾸리가 저기 있죠. 이제 앞에서 살랑살랑 하다가 이제 안에 있는 꺽지를 유인해서 잡는 방식인 겁니다. 자 들어가라, 구멍으로 들어가라. 약간 어두운 데로 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애들이. 미꾸라지나 미꾸리나 꺽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빠르고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호전적이다 보니까 누면은 잡히는 겁니다. 꺽지가 있으면 먹을 텐데. 꺽지야. 오 역시. 우와 오 역시 꺽지 장인이십니다. 사이즈 좋은데요?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한국 고유종인 꺽지입니다. 와 입 안에 정확하게 쌀미꾸리가 들어갔어요. 지금 보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 와 이쁩니다. 약간 그 볼락 같기도 한 그런 비주얼인데 얘가 크면 20cm 이상까지도 커지는, 생각보다 많이 커지는 어종이고요. 쏘가리에 비하면은 엄청 작죠. 그래도 너무 이쁜 친구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잠깐 봤고 저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낚시 천재! 자 저기 애니멀 스토리 사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와, 우와 얘 색깔 뭐야? 진짜 이쁘다. 얘는 왜 이렇게 이뻐? 어! 우와! 우와! 첫 다리! 이거 진짜 우와, 크다! 진짜 크다! 이거 진짜 우럭 사이즈인데요? 우와! 진짜 크다 이거! 역시! 나도! 역시 많이 살래! 이거 은하수 꺽지라고 하는 이유가 별이 반짝반짝 하는 점들이 있잖아.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래서 와, 또 사장님도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이게 뭡니까? 꺽지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미꾸리가 이런 사이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저 지금 하는 중에
또 함수하셨습니다. 고세. 와, 대박. 부러워. 제가 오늘은 기필코 잡습니다. 야, 꺽지야. 얘들아, 나한테 와라. 와, 여기 왠지 느낌 좋습니다. 여기 바위가 크거든요. 이런데 아래는 또 대물이 있죠. 자, 한번 들어가 보자, 얘들아. 이상하네. 오, 왔다 왔다 왔다. 오, 왔다 왔다 왔다. 오, 오. 와. 야, 여러분 보셨어요? 우와, 엄청 큰 녀석이 잡혔습니다. 오. 야, 저 잡았어요. 나이스. 와, 손맛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잡은 거는 한 10cm 중반 정도 되는 친구인데 진짜 엄청나요. 힘도 엄청 세요. 와, 이거 다 대나무 꺾어서 만든 건데 여기에는 진짜 엄청 많네요. 진짜 엄청 많아요. 매년 와서 이렇게 보는데 꺽지가 엄청 많아서 종종 구워 먹거나 끼어서 아니면 또 탕으로 먹는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꺽지 잡아서 좀 몇 마리 먹어봐야죠. 와, 근데 진짜 손맛이 너무 좋아요. 지금 한 마리밖에 잡지는 못했지만 한 3마리까지는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쉬워 보여도 이것도 나름의 또 스킬이 또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딨니 꺽지야. 꺽지야. 자, 어딨니 꺽지야. 형님 몇 마리 잡으셨어요? 2마리. 두 마리요? 오,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데 아래 구멍, 꺽지가 숨을 만한 곳, 이런 곳을 노려야 되고요. 지금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불면서 이상하게 안 보여요, 꺽지가. 물론 전 입질 딱 한 번 받았는데 초대물이 나왔죠. 오, 저기 형수님 잡았대요. 이야, 나와라.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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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도 잡았대요. 제가 접은 껍질입니다. 우와, 손맛이 죽여주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이는 바로 꺽적이라는 친구가 우리나라 보호종 2급인데 꺽지랑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해할 만도 해서 여기 보여드리면 꺽적이는 정말 좀 작은 사이즈고요. 꺽지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커지면은 거의 20cm 이상까지도 커지는 그런 종입니다. 지드러미가 약간 쏘가리처럼 굉장히 날카롭고 찔리면은 똑같이 아프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어종이기도 해서 장갑을 꼭 끼고 하시고 아니면 이게 주둥아리를 잘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잘 해야 돼요. 와, 여기 구슬띠 다슬기 엄청 많다. 여기 보시면 다슬기도 종류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거는 이제 구슬띠 다슬기라고 하는 약간 우렁이 같이 생긴 다슬기입니다. 여기, 오, 여기 깊고 좋다. 아, 걸렸어. 안 돼. 걸리면 안 돼. 걸렸어. 아, 끊겼어. 아, 제가 털렸지만 하나 빌려주셔서 또 한 번 마지막 한 마리 도전합니다. 여기에 이제 돌상어라고 하는 또 여기에 또 보호종이 사는데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또 공유합니다. 알고 있으면 나중에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나와라. 난 언제 나오니. 오, 잡았다. 또 잡으셨어요? 와, 이제 맞네. 오, 이쁘다. 먹이 100가나 먹고. 네. 두 번째 얘들도 잡아왔어요. 이야, 그 자리에서. 잡았다 잡았다. 오, 야, 아이고 귀여워. 얘 놔둬야겠다. 에이, 그래도 세 마리째. 빨리 가자. 자, 와, 이 작은 친구도 손맛이 좋네요. 와, 얘는 말랐다. 꺽지가 이렇게
먹성이 좋습니다. 이게 먹다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조그만 아이는 풀어줄게요. 사랑. 오, 잡았다. 야, 지금 거의 다 한 세 마리씩 잡았죠? 와, 크다 저거. 형수님이 잡은 세 번째 꺽지. 죽은 거야, 산 거야? 죽은 거 같은데요? 거의 벌써 죽었네. 저희 총 몇 마리 잡은 거예요? 총 14마리 잡았는데. 와, 진짜요? 그럼 좀 풀어줄까요? 뭐 작은 거는 살아있는 거 풀어주고. 아이고. 안 돼. 안 돼. 이거 저기 형님이 네. 요리해 주신대. 아, 진짜요? 그래. 아싸. 아주 작은 것만 이 정도는 그냥 살려줘. 잘 가라. 네, 저기 갑니다. 네, 큰 애들이 수컷이고 작은 애들이 암컷이래요. 아, 얘는 풀어줄게요. 잘 가라. 우와, 이쁘다. 그래요, 저렇게 들어갑니다. 좀 여러 마리는 방생을 했고요. 이 친구들은 데려가서 맛있게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자, 이렇게 잡아서 내장 따고 손질해서 좀 이렇게 씻어줍니다. 근데 알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암컷은 하나도 없네. 자, 여러분들 총 5명이서 2마리 정도씩 먹을 수 있게끔 잡아서 왔습니다. 튀겨서 한번 먹어볼게요. 눌게요. 와, 꺽지 튀김. 탕수육이네, 탕수육. 와. 아, 문어라면 꼭지 튀김 드셔보세요. 형님도 하나. 붕어빵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시켜 먹어야 돼. 뜨거.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요? 비린내 같은 거 안 나요? 맛있으세요? 꼭지 튀김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어, 없으세요? 와. 아, 진짜요? 꺽지 튀김을 먹을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여기 형님께서 꺽지 튀김. 우와! 야,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끔씩 별미로 이렇게 한번 잡아서 드셔보시는 거 어떠실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 원시인 같아, 원시인. 아버님 뼈까지 씹어 드시는데 너도 보여줘. 아,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앞에 형님들이랑 같이 꺽지 구멍치기를 해서 이렇게 튀김을 즉석으로 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생각 이상으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문어라면에 이런 소소한 재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태국으로 뛰어가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방금 보이신 거예요? 이거? 이거? 더덕. 더덕이에요 또? 아, 내가 큰 거 가지고 다른 먹는다고 까다가 내놔. 이렇게 다 주시면 어떡해요? 아니, 먹어도 돼. 아, 더덕구이입니다. 더덕구이. 더덕 그 이름 뭐예요? 더덕 저거지 뭐. 저 정선 특산물 더덕. 정선 특산물 더덕. 네. 많이 찾아주세요. 어머님이 직접 키우신 더덕이랑 양념 특제 양념 만들어주셔서 더덕구이랑 먹을게요. 와, 오, 진짜 맛있는데요? 황태구이 맛도 나고 고기 맛이 나요. 고기 맛. 그죠? 고기 구워. 곤드레 생곤드레 뜯어갖고 곡구레 드시려면 이것 좀 뜯어가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곤드레 맛.